그럼 됐어요. 뭐 심하게 망가진 것도 아닌데. 아 그래도 제 친구가 민폐 끼친 건데 그건... 괜찮으니까 그냥 가요. 천사다. 네? 네? 오해가 아니면요? 제가 사귀자고 하면 그럴 거예요? 일어났네요. 아! 누구세요? 지금 뭐 하시는... 내 손이 닿아야만 통증이 사라져요. 그게 무슨... 아 깜짝이야. 왜 저렇게 무섭게... 저기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여기 계세요? 축지법을 한번 써봤어요. 케이크 시키면 먹죠. 티라미수요. 지금 어딜 보는... 서늘한 눈빛을 하지 말라니? 솔직히 구리호라는 특성상 미소를 지어도 무서울 판에 가끔 서늘하게 보시면 좀... 내가 언제 그렇게 봤다고? 지금요! 그리고 오명하면 문득문득이요! 아니, 안 그래도 요즘에 잔소리 너무 심하셔가지고 되게 어머 고조 할아버지랑 사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보다 더 오래 사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꼰대같이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참, 생각은 해보셨어요? 구슬 뺄 방법? 아, 그게... 얼른 생각이 나야 할 텐데!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많이 했으니까 잠시 다 먹어. 아니요, 여기 잠깐만요. 어르신은 여자 엄청 많이 만나보셨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죠? 이거 보세요. 아, 이제 안 죽을. 누가 먹다 뱉은 사탕 같은데. 구슬 괜찮은데? 진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 배탈이 좀 심하게 나가지고 볼일을 좀 심하게 봤는데 오장육부가 탈탈 털린 기분이 들어가지고 혹시 구슬도 같이 봐.